네가 가라 험지. 이 하와이면 손 들고 가겠는데 험지라니요? 요즘 국민의힘에선 네가 가라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분들께서 험지를 맡아서 승리를 해주신다면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낙동강 벨트에 가서 승리를 이끌어주시면. 악역을 맡은 장동혁 사무총장, 3선 이상 중진들에게 험지 나가달라 요청 중인데요. 당사자들의 반응은요?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겠습니다. 당의 명령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니 X가. 이게 아니라 순순히 가겠다고 하는데요.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니가 가라 부산 북강서가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박민식 전 장관을 상대로 내리 2연승을 거둔 곳이죠. 국민의힘은 만만치 않은 상대니 부산시장 출신 5선 중진을 붙여보겠다는 겁니다. 서운하죠. 왜 서운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는 저대로 이제 섭섭한 마음도 많고 또 우리 지역구 주민들께서도 많이 섭섭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가 가라 경남 양산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으로 20대 총선 때 분구된 이후 모두 민주당에서 당선됐습니다. 현역은 경남지사 지낸 김두관 의원. 국민의힘은 역시나 경남지사 출신 중진으로 맞불놔보겠다는 전략입니다. 제가 나이로는 후배지만은 도지사로는 선배거든요. 선배한테 예의를 좀 갖추지 않겠나 싶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고향 봉하마을 있는 경남 김해 출마를 요청받은 조혜진 의원도 당황스럽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 중진으로서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선 요청 후 수용 이런 방식으로 중진 면을 세워주고 양지엔 신인들 내보내 자연스럽게 지역구 재배치하는 윈윈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일각에선 당내 비주류만 험지 보내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저는 비주류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니가 가라 험지 시즌 1 일단락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당분간은 없을 거라 했지만 조만간 시즌 2 예상됐는데요. 몇 사람에 관해서도 좀 요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부산의 조경태, 울산의 김기현 의원 거론되죠. 관건은 여당 텃밭 대구 경북 중진인데 같은 TK로 옮기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는 만큼 어떤 식의 명분 있는 교체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직접 좀 출마를 요청하신 것인지 지도부라고 그냥 말하는 게 좋겠어요. 누구 이름을 거론하면은 해석이 다르게. 지역에서 선거 운동하다 지도부한테서 걸려온 전화에 흠칫하는 분들 꽤 있을 것 같네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공천 놓고 친명 대 친문 신경전 아슬아슬한데 공천관리위원장의 한마디가 기름을 부었죠.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장군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친명계 중진은 부채질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비서실장 그런 분들은 역사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가리킨 거죠. 임 전 실장, 왜 나만 갖고 그러냐 이 불쾌함을 내비쳤습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가장 중립적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항명을 하고 정치할 결심을 하고 그걸 이용한 그 윤석열 당시 총장을 탓해야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이었던 고민정 의원도 2019년 7월 검찰총장 지명 발표는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제가 했습니다. 그럼 나도 총선 나오지 말라는 소리냐 되물으며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사태를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당내 일각에선 검찰총장 시절 띄워준 추미애 전 장관 책임은 없냐 이런 말까지 나오며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험지가라는 국민의힘, 나오지 말라는 민주당. 총선 앞두고 곳곳에서 부들부들 나 떨고 있냐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네요.